OTT 선두 주자인 넷플릭스가 킹덤, 스위트홈, DP,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등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성공시키며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 가운데 오는 12일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OTT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등장한 지 5년 10개월 만에 성사되는 빅매치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진행한 아이팟 콘텐츠 쇼케이스에서 무려 7편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공개 계획을 발표했다. 드라마부터 영화,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장르의 이 7개 콘텐츠를 한눈에 살펴보자. 1. 강다니엘의 차성기 도전자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 수업.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경찰대학을 배경으로 우리가 응원하고 싶은 청중들의 사랑과 도전을 담은 성장 드라마다. 원톱 솔로 아티스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강다니엘의 데뷔작이자 첫 주연작이다. 강다니엘은 정의감의 두뇌까지 겸비한 위승연 역을 맡았다. 강다니엘은 연기가 첫 도전이다 보니 확실한 원성품으로 트레일러를 보는 게 처음이다. 너무 신기하고 제가 생각했던 청춘의 모습이 잘 담긴 듯해 빨리 챙겨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첫 작품으로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을 택한 계기도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대본을 받고 속으로 걱정되거나 연기에 대해 우려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청춘 수사극이란 장르에도 끌렸고 홀린 듯이 대본을 후루룩 읽었다. 특히 좋았던 게 또래들이 주인공이라서 촬영장 분위기 자체가 편했다고 했다. 여주인공인 문제적 신입생 고은강 역에는 최수빈이 낙점돼 두 사람은 안숙케미부터 설레는 로맨스까지 보여줄 예정이다. 최수빈은 Z세대 청춘들의 이야기가 예쁘게 보였다. 곧 30대다. 마지막 청춘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두 배우는 연기 호흡을 묻는 질문에는 서로를 칭찬하기 바빴다. 강다니엘은 수빈 씨가 저를 배려를 많이 해준다. 제가 액션 씬이나 그날 찍을 씬들이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씬이라면 텐션을 놓지 않으려고 되게 에너지 있게 하려고 한다. 주변 사람들한테 웃기는 것도 좋아하기도 한다. 근데 제가 유머 코드가 특이하다. 그래서 수빈 씨가 처음엔 힘들었을 거다. 요즘엔 좋아하시더라. 수빈 씨의 배려 덕분에 좋은 케미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최수빈은 촬영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다.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다니엘 씨가 젊어서 그런가 되게 활기차게 현장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줘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경찰대 학생 역이면 사격신, 맨몸 액션 등 액션신이 많을 터다. 강다니엘은 몸치고 잘하는 스포츠가 없기에 액션스쿨을 통해 열심히 연기를 준비했다고 털어놨다. 강다니엘은 제가 맡은 역할이 경찰대 수석입학생이다 보니 몸을 쓰는 장면들이 많다. 액션스쿨을 다니며 트레이닝을 거친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해 다양한 운동들을 하며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는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은 디즈니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에게 추억의 이름일 것이다. 어렸을 적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했다. 마블도 그렇다. 같이 나오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다. 너무 설레고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수빈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너무 좋아했다. 디즈니 플러스에 저희가 첫 오리지널 첫 작품이라고 들었다. 너무 감사하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오는 2022년 상반기 공개된다. 강다니엘은 본업인 음악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이후 자신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야인 춤 관련 프로그램의 MC를 맡았다. 무리하게 영역을 넓혀나기보단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다. 자신이 원래 활동하던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던 이들이 비판을 받은 바 있기에 강다니엘의 이러한 행보가 더욱 눈에 띈다. 2. 정혜인, 블랙핑크 시수 주연, 드라마 설강화.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대학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수호 정혜인 군과 서슬퍼름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영로 지수부 내 시대를 거스른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대세 배우 정해인과 세계적인 스타 블랙핑크 지수가 호흡을 맞춰 기획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JTBC, 스카이캐슬, 조현탁 감독과 유현미 작가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현재 정해인과 지수의 감성적인 순간을 담은 첫 공식 티저가 오픈된 상태인 가운데 오는 12월 공개 예정이다. 3. 비밀의 숲 이수염 작가의 신작 드라마 그리드. 그리드는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했던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권리국 직원과 형사의 추적 스릴러다. 출연작마다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는 서강준이 진실을 쫓는 권리국 직원 김세아로 분한다. 김세아와 공조하며 단서조차 없던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바로 김아중이 연기하는 형사 정세벽이다. 그리드는 최근 수개월간 달려온 촬영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TVN 비밀의 숲으로 장르물의 새 지평을 연 이수연 작가가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할 그리드는 오는 2022년 상반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4. 동명의 소설 원작으로 한 윤계상, 서지혜 주영 드라마 키스 식스센스. 키스 식스센스는 키스를 하는 순간 미래가 보이는 여주인공 서지혜부 늘 중심으로 한 삼각 로맨스를 그린다.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에서 윤계상은 처음엔 까칠하게 나오는데 서지혜와 감정이 붙으면서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맡았다. 두 사람이 우연하게 키스를 하고 19금 미래가 보이며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다.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로코물의 전개 방식을 뒤엎는 키스 식스센스는 오는 2022년 2분기 공개 예정. 5. 강풀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는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이다. 먼저 초능력으로 겪은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기고 사는 부모들 역할은 유승용, 한효주, 조인성, 김성균이 맡았다. 부모와 같은 초능력을 지녔지만 드러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인 김봉석, 장희수, 이광훈 역은 각각 떠오르는 신예, 이정하, 고윤정, 김도훈이 맡아 극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 기대된다. 또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사건과 연관된 캐릭터 전개도 프랭크, 최일환 역은 차태현, 유승범, 김희원이 각각 연기한다. 강풀 작가의 인기 웹툰 무빙이 화려한 출연진을 등에 업고 돌아오는 해당 드라마는 많은 오는 2022년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6. 블랙핑크 다큐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 블랙핑크의 데뷔 5주년 기념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는 디즈니 플러스와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다. 블랙핑크 더 무비는 지난 8월 4일 세계 일비극의 국가 3천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한 작품이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일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우선 서비스한다. 블랙핑크 더 무비는 전 세계에 블링크와 블랙핑크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파티 같은 시간을 선사할 단 하나의 영화다. 7. SBS 런닝맨 최초 공식 스핀오프 런닝맨 뛰는 놈 유엔 노는 놈. 런닝맨 뛰는 놈 유엔 노는 놈은 김종국, 하하, 지석진을 필두로 예능 만렙의 특별한 게스트들이 모여 업그레이드된 미션과 최고의 웃음을 선사하는 개념 버라이어티다. SBS의 간판 예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 런닝맨의 첫 번째 공식 스핀 오프다. 매주 바뀌는 특별한 게스트들은 물론 멤버들과의 조화로 만들어내는 유쾌한 케미스트리, 기존 방송에서는 보지 못했던 예측 불가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의 경계를 허무는 기발한 소재들로 기대를 더한다.